황댕아 안녕. 현장군 하이하이 방가룡. 방가룡 뭐야? 방가룡? 방가룡. 아, 토익 수업 중인데 들어왔어? 어떡해. 방가룡. 많은 인사법들이 있네요. 안녕. 반가워, 바보. 바보 안녕? 빵가루. 빵가루. 현가루, 할루. 뉴안. 뭐 많다. 반가부. 현하. 반가루. 왔나? 안오. 현하. 하이 헬로. 반가 반가링. 뭐 이렇게 많아? 할룽할룽 하이링 현모닝. 입덕하고 브이라이브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안녕. 아기 테이라 하죠. 아, 얘기하지 말지 그랬지. 아기 테이 얘기 시작하면 또 수많은 테이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 안 할게요. 그때 뭐 나왔더라? 막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죠? 숙성 테이. 그래. 응애 안녕. 그래 뭐 난리 났었지. 숙성테이. 숙성테이. 다들 숙성하세요. 나 파란색 옷 진짜 오랜만입니다. 하늘하늘한 옷. 그지? 오늘 날이 밝네. 미디엄 테이 안녕. 미디엄 테이 안녕. 레어 테이도 있나? 비 온다고? 여긴 비안 오는데. 근데 좀 먹구름이 좀 끼긴 했어요. 우리 앞으로 생각할, 앞으로 같이 할요? 이게 우리가 반에 반도 안 하는데 벌써 하이미테이면 나중에는 뭐 환생테이도 나오겠어, 그지? 살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 머리 물좀 빠졌어요. 근데 좀물 빠진 게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네, 슈팅스타예요 오늘. 생태이 안녕. 립스틱 색깔이 진하다고요? 저 립스틱 안 바르는데. 킹덤 기사 봤다고요? 이쁜 테이, 이쁜 테이. 난 이쁜 테이 할래.
발효태는 좀 억양이. 좀비태 뭐 난리 났어. 킹덤 부담 갖지 말라고요? 네. 부담 안 가져요 라고 말하면 좀 거짓말 같긴 하지만. 그래. 아무튼 오늘 행복한 음악 짱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현진아 가지 한 개 먹기, 민트 초코 피자 100개 먹기? 네, 저는 둘 다 안 먹을래요. 목걸이요? 이거 의상 목걸이에요? 저 목걸이 새로 샀잖아요. 그 목걸이. 손 벌벌 떨면서. 양갈래 해달라고? 양갈래를 어떻게 해? 목해. 나 한 손 밖에 못 써 지금. 오늘 아침에 먹고 온 미숫가루입니다. 요즘 미숫가루 먹을 거예요. 미숫가루가 정갈. 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스테이가 해달래 해주긴 했는데. 머리 많이 길었다. 밀가루 많이 안 먹냐고요? 네, 밀가루 많이 안 먹어요. 뭐 양갈래 어떻게 할지 몰라. 아, 근데 나 양갈래 한 거 해봤어. 곱창 전골 좋아하죠. 그래, 밀가루 근본이긴 하지. 밀떡, 쌀떡? 아우, 저는 무조건 밀떡. 떡볶이의 근본은 밀가루입니다. 근데 그거 먹어보고 싶어. 그 가래떡 떡볶이인가? 그거 동물의 숲 리차드? 리차드가 뭐야? 리차드 나 닮았다고? 또 뭐야? 또 뭐 닮았어 나? 기대되는 거예요? 동숲 리차드? 리처드네. 뭐야? 나 이거 왜 닮았어? 닮았다고? 닮았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입술을. 아, 이거 스테이만 알고 있던 거예요? 아니. 너무하시네. 나 몰래 이런 거 닮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스테이 안 되겠네. 똑같이 아니 안 똑같아. 너무 닮았다고? 한 번 더 볼게. 다른 표정 한 번 볼게. 기다려봐. 뭔데?
뭐 하는 친구인데요? 놀랬지? 이러고 놀래네? 아니 입술이 무슨 저거 입술 그렇게 안 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차라리 라마가 낫다. 라마는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프링클 먹으러 간다고. 알았어 잘가. 리처드 말투는 또 뭔데? 리처드 황처드 어떠냐고? 아 억양이 좀 현진아 부엉이랑 수영하기 천부엉 천부엉 수영하기 전 천부엉 새끼. 아 라마 얘기하니까 정색하네. 알았어 알았어. 아 리처드 상처받는다고. 아 미안해 우리 처드 미안해. 그래 족제비가 낫다. 어? 우리 공부해서 열심히 만든 내 이모티콘도 있는데 어? 그냥 서운해야겠어. 아 그래 아 저도 미안. 그래 현진이의 족제비는 근본이지. 이 댓글을 읽으면 현진아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오 아이패드 샀어요. 축하합니다. 현진아 난방 없는 겨울 냉방 없는 여름. 냉방 없는 여름은 최악이에요. 냉방 없는 여름을 살 바에는 물에서 삽니다. 그냥 물속에서 안 나올 거예요. 진 please say hi stay hi. 나나나 study no hunting yes. favorite word in English? Maybe love? Please wink. 보고 싶었는데 VIP 해줘서 고맙다고요? 대화도 고맙습니다. 다음 생엔 현진이 눈 밑 점으로 태어나자. 아, 그러지 마요. 점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러지 마요. 오늘 차 별로 안 막히는 것 같은데? 간식 없냐고? 찾아볼까? 간식 있어요? 뭐야 그게? 아 과일 주스? 으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건데? 간식인데? 또 딸기 주스네. 잠깐만 진짜 미안한데 배에 한 번만 더 있어줘. 고마워.
맛있어. 그때 그거 생각난다. 딸기의 근본은 농약이지. 농약 맛 딸 아니 딸기 맛 농약. 아 딸기 맛 농약 진짜 웃기는데. 그래 현진이 배고이 장수 돌침대 감사합니다. 현진아 이거 읽어주면 당장 가서 공부할게. 공부 안 할 거면서. 아 농약 맛 딸기 몰라요? 아 저 저번 퇴근비 예배나 그 거기서. 현진이는 딸기맛 농약이 좋아 아니 농약맛 딸기가 좋아? 뭐가 달라? 아 당연히 농약맛 딸기가 맛있죠. 딸기맛 농약은 어쨌든 농약이야. 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만났다고?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죠. 귀여운 녀석. 현진아 이거 읽어주면 월요일에 출근할게. 사랑니 뺐어? 그러면 요새 빠진 게 사랑니네. 아, 농약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나 농약 싫어해. 저도 과일 얼마나 열심히 닦아 먹는데요. 네. 현지야 나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알바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맛 한 가지 말해줘. 민트 초코? 아 농약 그만 얘기해달라고요? 아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은데. 사랑니 빼는데 많이 아팠어? 저는 안 뺐는데요. 승민이가 좀 아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뭐야 민초가 왜 충격이야. 아 또 민초에게 또 하면 또 끝이 없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민트초코를 먹든 안 먹든 제가 민트초코에다가 무슨 투자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트초코를 먹든 안 먹든 저는 상관없어요. 청포도랑 샤인머스켓. 저는 샤인머스켓이요. 레샤 맛있지. 하지만 레샤를 싫어하는 분들도 저는 존중합니다. 레샤를 먹든 안 먹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 우리 각자 줏대 있게 살자래. 소신 발언입니다. 녹차 좋아하죠? 녹차는 진짜 맛있어요. 녹차 붓기 빼는데도 좋아요. 마카롱? 아, 마카롱 좋아하죠. 마카롱 뭐. 나 마카롱 먹을 거야. 나 자도 돼? 주무셔도 됩니다. 그럼 자봐요. 브이앱 보고 나서 영화 볼 건데 뭐 먹으면서 볼까? 팝콘! 영화 볼 때 팝콘은 근본입니다. 영화 볼 때 저는 나초랑 팝콘이랑 뭐 과자 이런 거 좋아해요. 건방진 정인이? 건빵진 정인이. 아, 건빵진 정인이 귀엽죠. 오늘의 저 매추야? 아,
정말 그 무엇도 생각나지 않은데요. 곱창. 나트의 가지 소스. 아유, 안 먹고 말자. 룸메이트 리노 대 룸메이트 승민. 어우, 그 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손이 가는 과자, 집에 가자. 저는 손이 가는 과자로 하게요. 아니, 근본 좋아하진 않는데. 아, 자꾸 근본 거리니까, 자꾸 내가 근본을 내가 자꾸 거리니까 어느샌가 어느 순간부터 주입이 됐어. 뭐만 하면 아, 그게 근본이지. 이게 입에 지금 너무 딱 달라붙어갖고 지금 큰일 났어요. 닭발 먹었지? 나 닭발 진짜 좋아해. 닭발은 매콤하니까 맛있어요. 또 이런 것도 엄청 놀리겠지만 저는 매콤한 거를 좋아합니다. 잘 먹진 않아요. 미리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닭발 좋아하고요. 국물 닭발 좋아하고 안에 있는 콩나물 먹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래요. 또 매운 거 못 먹는다고 지금 봐 볼까? 여기 있나? 하나 볼게. 하나, 둘, 셋. 자. 어디 있어? 맵찔 현진 어디? 어, 봐 봐. 내가 예상한 딱 그대로야. 스테이는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무뼈 대 뼈? 아, 전 무뼈. 뼈 먹으면 진짜 입술 진짜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매워갖고. 알아, 알아. 어, 맵찔이 알아. 어. 알아, 알아. 어, 맵찔이 현진이잖아. 어, 알아, 알아. 어, 어. 어, 귤도 매워한 현진이. 어, 그건 아니긴 한데. 어, 맞아. 맵다고 울 거면서. 어, 그래. 맵찔이 족제. 어, 토끼.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마라탕 몇 단계 먹어요? 저는 0단계는 흰 국물이니까 1단계 먹어요. 닭발 물에 헹궈 먹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맵짤 춤자. 어, 현진이 정신승리 중. 아, 맞아요. 내가 이겼다. 김치 물에 씻어먹는.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물을 헹궈 먹어. 그럴 거면 왜 먹어? 어, 안녕. 어, 김치 안 매워. 로제 떡볶이 먹어봤어요, 현진아? 아니요. 로제 파스타 먹어봤죠. 김치찌개 물 타먹는 현진이. 아, 그건 맞는 말이죠. 김치찌개 물이 들어가죠. 에. 콩나물도 물에 헹궈먹나요? 아. 저건 넓적당면 좋아하죠. 나보다 맵찔이겠어? 불닭 까르보나라 매워서 못 먹는다. 어. 난 못 먹어. 어, 아무튼. 배고프게 한다고? 배고플 시간이지. 지금 몇 시야? 저녁 시간이에요, 뭐. 방금 공기가 매워서 기침했나? 아, 얼씨구. 난리 났네. 어, 그래, 그래. 도시남녀 드라마 재밌냐고? 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나 오늘 조개 먹어. 와, 저 진짜 엄청 좋아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부산 가갖고 조개구이 이렇게 해갖고 먹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아. 도개구이에 맛있는 거 이렇게 맛있어. 도시남녀 사랑법이 왜 야해? 에이, 그런 거 아닌데? 나 도개구이 진짜 좋아해. 부산 좋지. 나 부산 또 가고 싶어. 도개구이. 도개구이는 뭐야? 이게 다 어른 테이들밖에 없어요. 뭐야? 넘어가. 플레이리스트 나중에 올려달라고요? 제가 요즘에 노래를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서 어쨌든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간추려서 올려볼게요. 전복도 좋아해요. 저 해산물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네. 조개구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해요. 과메기? 과메기? 과메기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산낙지, 어우, 최고죠. 킹크랩, 어우, 너무 좋죠. 형캠 언제 또 올라오네요, 선생님? 아, 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필름 두 개 날렸어요. 왜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다 돼서 분명 현상했는데 찍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필름 그래서 카메라를 수리하려고요. 아 진짜 디카 살까? 어떻게 나? 두 개 날라갔다고 두 개. 진짜 울고 싶었어요. 연락 받는데. 와우. 그래, 필름 값도 날리고 사는데. 나 필름 값은 솔직히 상관없어. 열심히 찍었는데. 그런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겪어보는 그런 거겠죠, 그죠? 현진아, 우리 엄마가 너 엄청 좋아해.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것도 다 추억이야. 그래도 날이 좀 밝다. 항상 이 시간대 엄청 어두웠던 걸로 아는데 아닌가? 아니에요? 3초 남자친구 기다려고요? 자기야 뭐해? 보고 싶어. 아 너무 영혼 없었나? 아 미안. 이제 봄이 되려나? 아 근데 저는 여름이 오는 건 너무 싫은데요. 여름이 오는 건 너무 싫어요. 너무 단호했어? 미안. 영혼 리스. 여름 싫은 게 전 모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거 하나 발명했으면 좋겠어. 바디로션 발랐을 때 목이 안 물리게 하는, 절대 100% 안 물릴 수 있는 바디로션. 대신 냄새 좋아야 되고 수분기도 있어야 되는 그런 바디로션 스테이가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진짜 목이 안 물릴 수 있는 방법 없나? 벌써 두려워.
현진아 그거 해주라.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과 스테이 허슬하자. 해낼 수 있다. 발명하면 나 버블로도 남겨주면 안 돼? 모기장을 치고 자라고? 아, 모기들의 왕이 되어 물지 말라고 해준다고? 에, 그런 거 좀 지시 한 번만 해주세요. 모기 왕이 돼갖고 이제 왕한테 가서 혹시 이 사람 물어도 될까요? 컨펌 해주고 그럼 이제 아,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험 대상 내가 해야 된다고? 아, 나 또 하나 생각났어. 아니,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발명해줘요. 이과 스테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머리 말리는데, 감사합니다. 머리 말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걸 발명해줘요. 그 브러쉬인데 빗을 딱 했을 때 빗에 공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공기가 쭉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를 착 끄고 샥 한 10번 딱 했을 때 머리가 다 말려지는 누가 그런 거 하나만 발명해 주면 안 돼요? 이과 스테이 말 나온 김에. 그런 건 없어? 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발명해 줘요. 저 진짜 죽겠어요. 진짜 있다고? 어디? 바라는 거만. 아니, 제가 바라는 게 많네요. 뭐야, 이게 있네? 와. 뭐야, 그냥 청소기잖아. 다이슨? 뭐야, 이게? 청소기인데? 이거 뭐야? 에어랩? 에어랩부터 뭐야?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번 빗으면 말린다고? 어렵네. 빗으면 말려져? 인내를 배우자, 현진아.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아싸. 뭐야, 스테인 천재예요? 잠깐만, 가격 무슨 일이야? 네, 다른 거 있나요? 아니, 나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지? 가격. 네, 그냥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한번 제가 머리를 말려볼게요. 써보고 알려주고 싶은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네요. 아, 사지 말라고? 알았어. 문과테이가 지금 속상해 한다고요? 저도 문과인데요? 저 문과인데요? 저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거 하는데요. 이래. 아, 예체능이긴 한데.
오빠 근데 혈액형 뭐야? 인형이야? 아니요, B형입니다. 현진아, 행복한 추억. 행복한 70이라고. 행복한 70이라고 받으면 앞으로 추억이 많이 생기거든. 아, 이러면 안 되지. 저는 행복한 추억으로 가겠습니다. 행복한 추억이죠. 71억. 71억을 받으면 좀 더 행복한. 앞으로도 행복한 추억을 쌓느냐, 아니면 행복한 추억이 있는, 원래 있는 삶을 사는가. 저는 앞으로 행복한 추억으로 가죠. 앞으로 행복한 날이 얼마나 많겠어. 아니, 자본주의가 아니고. 솔직히 다 71억 아니야? 아니, 어, 그래. 난 이미 지금도 충분해. 행복한 추억. 그래. 행복한 추억은 그냥 거기서 끝이잖아. 행복한 추억이 있으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71억이면 71억이 근본이라고. 어, 그래. 행복이 따라오지. 하지만 저는 돈돈돈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70억 써보고 판단하자. 줏대 있게. 오빠는 쿨톤이야 웜톤이야? 난 현진이 사랑해에서 사는 플랑크톤인데. 어, 안녕 플랑크톤, 고마워. 71억 받고 현진이 드라이기 사준다고? 나빼드, 나빼드. 드립 천재 스테이. 그니까 아니, 현아, 하트 오른쪽 손가락 이거 뭔 뜻이야? 그 버블이요? 그거잖아. 내가 여러분의 채팅창에 왼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트를 전달, 뭐 그런 의미인데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서 실망하셨을라나? 스테이 대 스테 3, 스테 2로 갑시다. 아, 손가락 같은 줄 알았다고? 아, 저 그렇게 막 아이디어가 좋진 않아서. 갑자기 왜 보냈냐고? 그 꼬마별 너무 비올 때 듣는 노래를 좋다 해줘갖고 그렇게 보낸 거지. 스테 3이 어때서? 아니, 스테 3보다 스테 2가 낫죠. 스테 3 뜻이 없잖아요. 스테 2요? 머무르도 얼마나 이뻐. 스트레이 키즈 대 스프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로 갑시다. 저희 이름은, 여러분들, 저희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꼭. 네. 스트레이란 뜻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는 스트레이 키즈예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대 스트라이크 키즈. 아, 많아. 스트레이 키즈 대 스트레이 어덜트. 어후.
아, 이런 말 하면 또 헷갈린다고. 아, 스트레이트 키즈는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직진 키즈. 뜻이 너무 달라졌어, 스트레이트 키즈는. 우린 분명 방황하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직진해버리면 어떡해? 스트레이 키스? 아, 스트레이 키즈로 갑시다. 아, 입욕제 아직 안 샀어요. 뭐 세일 기간 있다 했는데, 잠깐만, 1월이잖아. 아니, 언제 있다? 2월에 있다 했나? 아무튼 숙주 퀴즈요? 아, 저 숙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콩나물 좋아해요. 갑자기 방향성을 찾은 아이들. 아, 아니에요. 아직 못 찾았어요. 마라탕에 숙주 안 넣어? 제가 선택해서 넣는 거면 안 넣어요. 또 숙주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숙주 웨이키죠? 숙주 웨이키죠? 스트레이 키즈 대 숙주 웨이키죠? 네? 뭐 숙주 웨이키죠? 아빠가 나 뭐 보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현진입니다. 마라탕에 숙주가 근본이라고요? 스위트 홈의 스테이하기. 스테이 홈의 스테이하기. 스테이 홈의 스테이하기. 이게 뭐야? 스테이 홈의 스테이하기. 스위트 홈에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마라탕의 숙주 왜 익히죠? 요새 드라마 잘 안 봐요. 드라마를 잘 안 보네요. 예, 요새 드라마 잘 안 봐요. 청경채 좋아해요. 노래 추천해줘요? 페노메코님의 넘버 5.
유라 앤 카더가든 황현진 스타일. 두 분 다 되게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오빠 그 호로로로로 하는 거 돼요? 호로로로로 이게 뭐야? 호로로 이거? 너무 잘하고. 참을미 아니오. 비둘기 같대. 뱀 나오겠대. 이거 하면 혼났다고 하면 안 돼? 5분 남았대요, 여러분. 입술 푸르르르르? 와랄랄라도, 와랄랄라, 와랄랄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햄버거 시켰다고? 혀 말기 되냐고요? 되죠? 엄마 여기 뱀 나와. 물방울 소리는 못 내요. 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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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절대 안 되고. 내 혀가 간지럽네. 눈썹 웨이브? 절대 안 되고. 이제 여러분, 이제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야 돼요. 거의 다 왔기 때문이죠. 가볼게요. 셀카 타임? 머리가 지금 망가졌어. 머리 잠깐만. 갈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